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1년에 거래하는 횟수가 뭐한 많아야 한 번? 보통 한번 투자하면 3년에서 7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1년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이렇게 때리고 싶다. 한 3, 4년 만에 한 4, 5배를 벌었어요. 와. 전업 투자자 디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피님이 그타 플랫폼에서 워낙 네. 많이 나오셔가지고 유명하긴 하시지만 그런가요? 몇번 나왔다고 유명한가요? 캐릭터도 명확히 있으셔가지고 아, 네네네.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네네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피라고 하고요. 지금 한 19년 전에 이제 300만 원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해서 중간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번더 넣었고요. 그걸로 이제 지금 뭐 경제적 자유를 좀 이뤄서 이제 4년 전부터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좀 전업 투자자 겸 이제 놀면서 좀 살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 DP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금이 1,300만 원이신 건가요? 네, 그죠. 원금이 1,3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을 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한 50억 정도까지 불리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50억보다는 많이 아, 불렸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투자를 하신 거죠? 19년 네. 전이니까 2004년이죠? 아, 빨리 시작하게. 네, 빨리 그럼에도 시작했죠. 불구하고 수익률이 엄청 나시네요. 아니에요.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면 수익률이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래 한 거예요, 오래 한 거. 아, 올해를 하니까. 예, 이게 복리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예, 복리가 오래 하면 장땡이라서 수익률이 낮아도. 그러면 한 연평균 한 20, 30% 정도는 나오신 건가요? 아, 그것보다 많이 나왔죠. 아, 그럼 그러면 잘하신 거 맞네요, 네, 그러면. 그래도 한 40%는 네. 어마어마하시네요.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네. 전업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한40%이 정도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들 막세 자릿수 나오고 이러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나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워렌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20% 정도? 그보다 약간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게 낸다는 것 자체가 네. 뭐 개인 투자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훨씬 잘 나오셨으니까. 아유,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그 부분은 좀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뭐냐면 워렌 버핏도 지금도 항상 말하지만 네. 자기 재산이 100억이면 네. 연평균 세 자릿수 수익률은 쉽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이 20%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건 버크셔 햇서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다음부터거든요. 근데 버크셔 햇서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섬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대기업을 인수하고 네. 그때부터 그 대기업의 자본으로 연 20%씩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막 몇억 정도로 20%랑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워렌 버핏도 어렸을 때는 불과 워렌 버핏이 뭐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은 몇백 퍼센트씩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작으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버핏 입장에서는 저나 그냥 일반 직장인이나 똑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둘다 그냥 돈 없는 개미들이라. 예, 네. 개미들은 뭐40% 이 정도는 사실 뭐 어렵긴 어렵지만 워렌 버핏의 20%랑 비교하는 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굴리는 규모가 차원이 다르기 아, 때문에. 그죠. 차원이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그렇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워렌 버핏한테 뭐 1억을 주고 똑같이 굴려봐라 한다면 몇천 퍼센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그래도 한 연평균 40%라고 한다면 상당한 수준인데 그 어떻게 투자를 시작하셨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투자를 시작했는데 사실 아, 빨리 하셨네요. 예, 고등학교 때 이제 경제 과목이 있어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저희 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생이 그 주식 계좌를 못 만들었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있는 주식 계좌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한 몇천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 이제 있는 주식 계좌를 저한테 딱 주셨는데 이제 거기 4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다 날려 먹으신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그 40만 원을 고등학교 때 받아서 이제 그때는 막 차트 보고 단타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열심히 했었죠. 아. 방학 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날려 먹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주식이 길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 네. 나도 그 유전을 받아서 주식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은 대학교 들어가면 막 다들 뭐 학과방에 많이 가고 뭐 동아리 가입해서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인싸들의 얘기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다 인싸예요. 아. 저희 같은 아싸들은 네. 그냥 기숙사에 있기 좀 그러니까 서점에 갑니다. 기숙사에 있기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골라보는데 아. 그때 우연히 이제 주식책을 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치 투자, 그러니까 피터 린치의 현명한 투자자를 봤는데 아, 네. 예, 그 책이 이제 가치 투자의 약간 정석 같은 거라서 예, 그걸 보고 약간 가치 투자의 길로 접어섰고요. 그 뒤로는 이제 지금까지 좀 장기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예, 5개에서 초반에는 3개에 집중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5개에서 10개 정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보통 한 번 투자하면 3년에서 7년 정도 갖고 있습니다. 3년에서 7년이요? 네.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저는 1년이 장기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서 이렇게 때리고 싶어요. 때리지 마시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법이 없다면. 네네네. 법이 없다면. 아, 그럼 제가 맞겠죠. 네. 네. 저희 1년은 사실 너무 단기고 저에게. 아... 네. 보통 3년에서, 그러니까 3년 이하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아, 평균적으로 봤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자마자 다음날 뭐 급등한다? 그럼 팔아야죠. 예, 뭐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한 3년에서 7년 정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거래하는 횟수가 뭐 한 많아야 한 번? 아. 그렇죠. 5개에서 10종목인데 3년에서 7년을 다 들고 있으면 기껏해야 1년에 1개 정도 종목을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1년에 많이 거래해봤자 한 번 거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면서 거래하기에 되게 좋은 투자 수단이다. 네, 그래서 서울이랑 제주도랑 지금 반반 살면서 제가 좀 놀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럼 그쪽에서도 이제 뭐 주거 환경이 있으시고? 네, 서울이랑 제주도에 있으시고. 각각 집이 있어서 이제 봄하고 가을에는 제주도에 살고요. 아, 좋네요. 네, 여름, 겨울에는 서울에 살면서. 예. 네, 아,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DP님의 삶을 또, 벤치마킹을 네.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한번 사실 때, 네네. 한 번에 다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에 다 사진 않아요. 아. 저는 사실, 사고 팔 때조차 차트를 안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아예 차트를 안 봐요. 뭔가 예를 들면 10년치 이런 건 보죠. 그냥 네. 궁금하잖아. 네. 이 회사가 10년 동안 어떻게 되어왔는가, 주가가. 네. 그런 건 보는데, 막 일본 거래량 이런 거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0.1도 안 봐요. 그냥 그 대신에 저는 좀 분산으로 사는 편이에요. 예. 네. 한 번 사게 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더 단순화하면 지금 제 방식도 되게 단순화됐긴 한데 그거를 더 단순화시키자면 제가 뭐 전체 자산의 한 20%를 이 종목을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한 10%는 빨리 사 모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한 6개월 이 정도에 되게 길게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1년에 한 번 정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는 횟수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죠. 종목을 맞아요. 이제 하나 정도를 이제 뭐 사거나 팔거나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 거래한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게 거죠? 평균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네. 이게 뭐 말이 장기 투자고 가치 투자지 3년에서 한 7년 정도 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게 종목을 보는 해안, 네. 안목이 상당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궁금해요. 오해.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네. 3년에서 한 7년 정도 함께할 종목을 고르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예를 네. 들면 뭐 주식을 투자할 때 바이오에 투자,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 반도체에 투자하고. 네. 하물며 반도체에 하청업체 투자하고 이러면 사실 너무 어렵죠. 이러면 정말 해안이 필요하죠. 네. 하지만 제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저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들을 투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접할 때 해안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야, 이 게임 대박이다. 이 게임 완전 롱런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주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게임은 대박인데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게임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가끔씩은 야 이거는 대박인데 롱런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게임 좋아하시면. 그렇죠. 네. 그럼 그 게임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게 보잘것없는 해안.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접하는 회사를 많이 접하다 보면
이제 그 회사를 관찰하기도 너무 쉬워지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만의 이제 생각들이 정립이 되다 보면 뭐 오래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투자 회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내가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서 아, 이 회사가 만드는 서비스라든지 제품 네. 써보니까 대박이다 계속해서 롱런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를 그죠. 회사를 찾아서 사신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죠.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 뒤에 뭐 경쟁사도 봐야 되고 시장 환경도 봐야 되고 그렇죠. 재무제표도 봐야 되지만 네. 나머지가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실생활에서 접했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좋고 장기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야죠. 아.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한 3년에서 7년 정도 보유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좀 보유하셨던 가장 오래 기간 동안 그 주식은 무엇일까요? 언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언급하는 회사들은 딱 지금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종목이나 제가 예전에 팔았던 종목 다시 안 살 종목은 언급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는 언급하면 이렇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은 팔았던 종목은 언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팔았던 종목의 사례를 두고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네. 사게 됐는지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로 팔게 됐는지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제가 그 샀다 팔았던 회사 중에 하나는 그 미국에 있는 저가 항공사 중에서 아. 스피릿 에어라인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 그 네. 회사를 제가 샀다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직접 경험을 해보셨다든지 약간 좀 그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네. 이제 한국에도 저가 항공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LCC 많죠. 네, 저는 제주도 자주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주도 살기 전이긴 하지만 저가 항공사를 좀 많이 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저가 항공 시장에 원래 관심이 좀 많았어요. 저가 항공 시장을 아주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원래 항공사는 이익이 안 나는 비즈니스예요. 이익이 안 난다고요? 네, 원래 항공사는 이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자기가 권총이 있고 그 타임머신이 있으면 라이트 형제가 태어났을 때로 가서 그 둘을 쏴 죽여버리겠다. 이런 개그를 할 정도로 네. 아. 그리고 막 리차드 브랜슨 지금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이 하신 말도 요새야 비슷하게 많이 회자되지만 그분이 이런 개그를 첫 번째 하셨을 텐데 1조를 버는 방법은 2조를 항공사에 투자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을 그런 대가들이 하셨을 정도로 네. 항공사는 원래 돈을 엄청나게 잃는 비즈니스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고정비가 많이 나와요. 네,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항공사가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는 저가 항공사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가 항공사, 그러니까 고정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익이 못 낸다라는 항공사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비용을 다 낮춘 거예요.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네. 모든 비용을 다 낮추고 오히려 그냥 티켓값도 낮춰버리니까 마케팅은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티켓값이 워낙 싸니까. 그렇죠. 근데 비용은 더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익을 나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후로 이제 저가 항공사의 붐이 불면서 이익을 내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유럽에서 라이언에어라는 회사가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얘네들보다 비용을 더 낮추는 보통 저가 항공사를 LCC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근데 더 울트라 저가 항공 ULCC라는 산업을 만들어버려요. 네. 얘네들보다 훨씬 더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어떤 식으로 낮추냐면 예를 들면 보통 비행기에 한 130석의 그 보잉 에어라인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의자를 다 뜯어 엎어서 네. 의자를 다시 세팅해요. 근데 이렇게 앉는 의자가 아니라 네.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학대 수준인데 네. 그 위에 탄 사람들은 아 이거는 서서 가는 에어라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130석에 165석을 껴넣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극강의 절약 ULCC를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라이언에어가 유럽 전역을 평정해요. 지금 유럽에서 라이언에어가 그냥 다 평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통했군요. 네. 이걸 통한 걸 딱 보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따라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ULCC는 없으니까. 그래서 스피릿 에어라인이 ULCC를 만든 거예요. 근데 ULCC가 스피릿 에어라인이 얼마나 쌌냐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자체가 되게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티켓값도 워낙 싸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ULCC의 스피릿 에어라인의 티켓값은 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비용보다도 낮았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이 가격으로 티켓을 팔 수조차 없어요. 비용보다 훨씬 낮으니까. 아. 근데 이익률은 미국에서 최고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더 낮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경쟁력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라이언에어의 사실 광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항공 산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이언에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스피릿 에어라인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제가 주식을 샀죠. 그리고 사서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년 만에 한 4, 5배를 벌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 수익률을 대부분 이제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다 이끌어줬죠. 근데 3, 4년 후에 이제 대표가 바뀌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멍청하게도 네. 상장회사 정도 되면 시스템으로 굴러간다.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에요. 전 그 뒤로 이제 이 생각을 완전 고쳐먹었어요. 대표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 회사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아... 헤드가 바뀌면 이거 네. 마치 군대에서 사단장이 바뀌면 네. 다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 정당이 바뀌면 나라 전체의 색깔이 그쪽으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대표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어요. 아... 근데 기업에서는 문화라는 게 전체 기업의 효율성이나 전체적으로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인 모습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제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냥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착했던 시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너무 좋으니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대로 들고 가자 라고 했었고 이제 대표가 바뀌고 나서 뭐 이래저래 다른 사건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한 2, 3년 만에 제가 산 원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회사를 거의 한 5년, 6년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금에서 한 은행 이자 정도 번 수준으로 말도 안 되죠. 진짜. 아... 원래 4, 5배 벌었는데. 네. 원금에서 이제 은행이자 정도 번 수준에서 이제 안타깝게 팔아버린 아...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공 사례라기보다도 약간 좀 실패 사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의 엄청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동시에 있는 케이스가.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3, 4년 만에 4, 5배면 저한테는 엄청난 성공 사례거든요. 아, 누구한테나도 엄청난 네. 성공 사례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진짜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줬고요. 짧은 시간에 큰 패배까지 준 회사이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산업의 큰 변화,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하나요? 좀 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기업을 잘 피킹을 해서 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 이 회사는 네. 말씀하신 딱 그런 시기에 투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업 가치가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대표가 바뀔 때 그게 이제 큰 변화, 물론 더 좋은 변화로 될 수도 있지만 그죠. 안 좋은 변화로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좀 기업의 색채가 바뀌는지 잘 대표가 바뀔 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